와. 이것을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로맨스의 박형규입니다. 자꾸 이거 막 꿈을 다시 똑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거 아니 근데 K-POP 되게 요즘에 핫하잖아. 아, 거의 뭐 BTS는 거의 지금 끝판왕이잖아. 저도 너무 팬이고. 나도 너무 팬이야. 오늘 BTS 좋아해? 아, 뭐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때 노래 아는 거 있어? 아, 그럼요. 오, 많아?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좀 부르라고 시키려고. 뭐 하러? 내가 찾아줄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거 불러도 되나? 봄날이라는 노래인데. 아, 봄날은 나 너무 좋아하지. 아, 진짜? 보고 싶다. 와!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그게 별로. 야, 근데 이렇게 다 즉흥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 처음이야, 진짜. 바로? 프롬, 바로. 원, 투. 눈. 잠시만, 눈. 오케이. 눈. 해볼게요. 네.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더 몇 밤을 더 내워야 나에게 될까. 만나게 될까 와, 야 형규야, 나랑 계약 한번 하자. 아니 진짜 여러분, 근데 진짜 너무 즉흥해서 맞춰요 이 사람. 야, 형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분 아티스트예요. 아, 뭔 소리야 갑자기. 진짜로. 아, 정말 창피하다. 야, 근데 이렇게 사실 즉흥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라도 맞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형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정도. 아무튼 오늘 손을 볼게요. 우리 지금 잠깐 망각하고 있었어. 지금 우리 둘 너무 재밌었어 지금. 지금 준비한 게 나도 이거를 여러분 저도 처음 봅니다. 벨로루시라는 나라. 벨로루시 알아?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외국을 그렇게 많이 나가본 적이 없어서. 정말 너무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 정말요? 벨로루시 한번 보자. 전 좋아. Ready? Ready? Let's go, let's go, let's go, 벨로루시 start. 아, 여기는 자연인가? 아닌가? 약간 대자연 느낌이 나는데? 이 그래픽인가? 안개가? 이거 되게 미스테리어스 벨루시. 와, 이거 멋있다. 뭔가 경건해진다. 되게 자연 친화적인. 어? 오, 되게 멋있다 여기. 약간 비슷하네요. 근데 아까 그 러시아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데. 와, 그래. 야, 이거 뭐야? 유적 느낌이다. 문화재 이런 거겠지? 오. 멋있다. 와, 저기서 커피 마시고 싶다. 오, 딱 맞는 표현이다. 맞다 진짜. 이거는 와, 나름 예쁘네. 나는 조금 짬뽕이 많잖아. 우리나라 약간 좀 하얀색에 가깝지 않아? 그래, 예전에 스페인 갔을 때도 다 그냥 붉은 그거. 그래서 우와. 약간 우리 한강에서 뭐 축제 같은 거 때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벨로루시 음악인가? 빨간 독돌집이 되게 많다. 여기는 간간이 또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느낌도 약간 있는. 오. 오.
드론이 되고 싶다. 네? 드론 탄다. 오, 이거 뭔가 공주가 살. 우와! 뭐야 이거? 나 이거 멋있다. 진짜 그림 같다 저거. 오, 무지개 봐. 그게 또 갑자기 자연이 묶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자연하고 이 도시의 경계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더 약간 더 오히려 더 약간 그래서 경건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자연이 있고. 아, 나 저기 중독된다 이거. 우와, 이거 멋있다. 와, 이거. 아, 진짜 여기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나요? 우와, 오로라도 있어요? 야, 이건 거짓말 같다. 추천해주실만 하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야, 오로라가 있어? 와, 무슨. 야, 이게 별이야? 역시 너무 멋있다. 여기 뿌려 놓은 것 같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인스타 감성 제대로겠다. 밤마다 막, 야, 난리 나겠다, 진짜 피드. 근데 별이 이렇게 많은 게 도시에는 없겠지? 그쵸. 아, 근데 여기 공기 되게 좋아 보여요. 도시에서도 보이는 것 같은데? 와, 깨끗하니까 별이 이렇게 좋은 거 같지. 와. 진짜 자연을 되게 좋아. 너 자연 안 좋아해? 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난 거의 사랑. 전 사실 도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나라가 너무 제 취향 저격이 된 게 뭐냐면 도시와 자연의 경계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딱 방금도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에 마을 옆에 바로 자연이 있고 그리고 막 되게 막 유적 같은 것도 잘 보존해 놓은 상태에서 도시에 그냥 그렇게 놔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좋다. 가고 싶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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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들어가요? 야.